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유튜브 내 채널에 동영상을 올릴 때 관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맞춤 미리 보기, 즉 썸네일입니다. 영상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해주는 미리 보기 이미지는 내 영상의 얼굴 같은 첫 화면이기 때문에 클릭수, 즉 조회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지만 영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상을 어필하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올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조회수가 별로 없었던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꿔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픽스아트 어플을 사용해서 쉽게 썸네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라인 카메라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픽스아트로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픽스아트 어플을 설치합니다. 픽스아트 어플을 열고 하단 중앙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편집 시작하기에 모든 포토를 터치하면 갤러리가 열립니다. 썸네일의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픽사베이.com에서 무료 다운받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도구, 자르기, 유튜브 순으로 엽니다. 유튜브 미리 보기 비율에 맞게 사진을 움직여서 맞춘 후에 상단에 있는 체크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하단 메뉴 중에 경계를 선택하여 외부와 내부 테두리를 만듭니다. 외부와 내부의 테두리에 각각 색상과 두께를 정하고 두께는 조절바를 사용하고 내부 테두리가 필요 없으면 0으로 합니다. 하단 메뉴 중에 사진 추가하기를 터치하고 사진을 선택하면 추가됩니다. 가져온 저의 사진에서 위에 여백을 없애기 위해 자르기 합니다. 배경을 없애기 위해 가위 모양의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누르고 저장하면 배경이 없어집니다. 사람만 나오면 이것을 움직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썸네일에 들어갈 글들은 눈에 잘 띄게 만듭니다. 썸네일 글자를 넣기 위해 메뉴 중에 문자를 선택합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체크를 누른 다음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폰트에서 글꼴을 선택하고 색상을 정합니다. 스트로크를 눌러 글자의 테두리선의 색상을 정합니다. 테두리선의 두께를 조절바로 이동하면서 조절합니다. 위의 순서를 반복하면서 글을 입력하고 완성되면 체크를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셔도 되지만 좀 더 장식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추가합니다. 또 렌즈 프레시에서 광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로고는 사진 추가하기에서 불러와서 상단 우측에 위치합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고 폰에 저장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설치하여 열고 좌측 상단에 있는 3선을 누르고 메뉴에서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서 썸네일을 바꿀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있는 펜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 수정을 엽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을 터치하면 갤러리가 열립니다. 저장된 썸네일을 불러와서 선택하고 저장하여 썸네일을 등록 완료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픽스아트 어플로 썸네일을 만들어 유튜브 맞춤 미리 보기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픽스아트에 있는 더 많은 편집 요소를 잘 활용하시면 개성 있고 창의적인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진 썸네일로 조회수를 팍팍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필히 답방합니다. 감사합니다.